안녕하세요. JBUG 코리아의 이용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9회 한국 커뮤니티 데이가 열리고 있고요. 제가 아마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로 둘러보는 메시지 Q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하겠고요. 원래는 이 세션이 워크숍 세션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이것저것 해보고 해야 돼서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세션인데, 온라인 발표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발표는 한 25분 정도 걸리는 발표고요. 실습을 할수 있도록 별도의 실습 영상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요 아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도 있고, 저희 제이버스 유저그룹 GitHub에 아마 매뉴얼이 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이버스 유저그룹 코리아는 현재 페이스북에 둥지를 틀고 있고요. 이렇게 세계에 여러 개 있는 제이버스 유저그룹 중에 여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이버스 유저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마크도 이렇게 남대문이죠. 2007년에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요. 대표적인 고인물 커뮤니티죠. 회원분들 자주 이제 얘기하시는 구성원분들의 평균 나이가 40대인 것 같아요. 평균 내면 40대인 것 같아요. 한 중반쯤 되려나. 그리고 현재 활동이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회원분들은 많고 서로 얘기도 자주 하는데,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도 물밑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용혁이라고 하고, 그 중에도 대표적인 고인물입니다. 네. 개발자로 오래 살아남는 게 목표고, 현재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이고, 여전히 현역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코드 양으로 따져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넓고 얕은 지식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요런 게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리액티브라는 주제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그랄VM이 뭔지 대략만 좀 알게 되고, 이걸 자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메시지 Q와 토픽의 차이를 좀 아시게 될 거고요. 이게 Q랑 토픽이 뭔지 모르시고 쓰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좀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ELK를 한번 설치해서 모니터링 환경을 한번 구성해 보실 수 있어요. 실습을 통해서 해 보시면. 그랄 VM 한번 해보실 수 있고, RabbitMQ도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보고, 모니터링도 해볼 수 있고요. Redis도 마찬가지고, 카프카, 그리고 아파치 ActiveMQ, 이런 것들 다 실습해볼 수 있게 간단한 영상을 좀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대부분 코드는 자바예요. 제가 자바 개발자라서 자바로 대부분 코드 가지고 있고, 요런 코드, 실습 코드들이 그랄 VM으로 돌게 될 겁니다. 요런 연관고리가 좀 있고요. 할 거는 많은데, 이 발표에 요게 있는 건 아니고, 저 실습 영상들이 제공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리액티브 매니페스토라고 있어요. 요거 뭐냐면 2월 14일 2014년 9월 16일에 2014년 9월 16일에 발행된 선언문인데, 그냥 좀 어플리케이션들을 리액티브하게 좀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얘기고, 이거에 의해서 많은 선구자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요거에 영향을 좀 받았고요. 요런 내용이에요. 네.
응답성이나 뭐 리스판시브하고 리사일런트하고 엘라스틱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비동기 메시지 전달을 매개체로 한 어떤 업무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좀 이렇게 리액티브한 시스템이 나와요. 메시지 없이 리액티브하게 만들기는 좀 힘들죠. 네. 모바일만 하더라도 뭐 푸시해서 비동기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알림 카운트도 올라가고 배지도 달리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메시지 없이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메시지 큐를 오늘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한 거고요. 응답성이 있는데 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응답이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것보다는 일관 특정 속도, 특정 응답 시간 이내로 일관되게 서비스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탄력성은 뭐 장애에 대응을 한다는 얘기고, 일부 시스템이 좀 나가도 뭐 어느 정도는 쓸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것 같고요. 유연성은 요거는 이게 스케일업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요새는 근데 쿠버네티스나 요런 시스템 위에 대부분 서비스들이 올라가서 대부분 맞죠? 예, 올라가서 요런 거는 기본으로 됩니다. 뭐 엘라스틱하고 뭐 리사일런트 한 거는 기본적으로 되고, 개발자들은 사실은 좀 빠르게 그리고 어떤 비동기적인 리액티브한 요런 형태로 개발을 하는 요런 노력을 해야겠죠.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엑셀 업로드, 엑셀 파일 업로드라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업무 개발 하시다 보면. 꼭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업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업로드하고 서버에서 파일을 받아 주고 난 다음에 뭐 파싱해서 DB에 인서트하고, 그리고 나서 업로드 끝하고 받아요. 뭐 목록이 쭉 나오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리액티브하게 개발하면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파일 저장이나 파일을 읽을 때나 혹은 엑셀 파싱할 때, 그리고 DB 인서트 할때 각각 유저한테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줘서 유저가 지루하지 않게. 근데 엑셀이 막 몇만 라인 되고 업무가 막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몇분 동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동안 모바일 앱이 있으면 모바일에 푸시도 날려주고, 혹은 이제 엑셀을 파싱하다가 몇 번째 라인에 어떤 에러가 났어. 다시 좀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준다던가. 이렇게 친절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요게 리액티브한 거예요. 개발자 손이 엄청 많이 가죠. 이게 보기만 해도 화살표 개수가 몇 배는 많아지잖아요. 좀 힘들죠. 개발자 입장에서 힘든데 사용자 입장에선 되게 편하겠죠.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확장하면 훨씬 더 복잡할 텐데 요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켓 서버나 혹은 이제 모바일이면 뭐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간에 개별 시스템 간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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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을 할수 있는 메시지 서버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 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런 시스템을 만들면. 물론 뭐 없이도 할수 있어요. 없이도 할수 있는데 있는 게 편해요. 있는 게 편하고, 예를 들면 파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메시지를 발행을 해서 파일을 읽으라고 요 시스템에 비동기로 메시지 큐로 전달을 하고, 그럼 파일을 다 읽었으면 또 이제 엑셀 파싱하라고 메시지 큐 발행해서 메시지 발행해서 전달하고, 파싱 다 했으면 이거 DB에 넣으라고 또 전달하고, 이게 뭐두 개가 합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요소에서 또 다른 메시지 큐로 메시지를 발행해서 유저한테 계속 가게 만드는 거죠. 뭐 요렇게 개발이 필요해요. 이게 머릿속에 한 번에 다 그려지기 힘든 구조로 아마 개발이 진행될 거고, 대신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유저들은 좋아합니다. 네. 좋아요. 기존에 엑셀 업로드하고 뻥 하고 이게 동글동글 동글 돌다가
한몇분 기다렸는데 에러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좋아하죠. 이게 이런 게 리액티브한 시스템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메시지 큐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큐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우선 GraalVM을 한번 볼게요. GraalVM 왜 GraalVM을 넣냐면요. 리액티브 매니페스토에 보면은 응답성, 리스판시브한 시스템, 응답이 일관되고 빠르게 뭐 이렇잖아요. GraalVM은 빨라요. 빠르고 뭔가 좀 좋아요. 스펙만 보면 좋고 실무에 이거를 어디까지 사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실무는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해보면 빠릅니다. 요건 벤치마크 자료인데요. 이 파란색은 엔터프라이즈 버전, 빨간색은 커뮤니티 버전 GraalVM이고, 요 노란색이 일반 OpenJDK VM이에요.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GraalVM이 높고, 요 파란색 엔터프라이즈는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오라클 거라서 그런지, 엔터프라이즈가 CE보다는 30%는 더 좋으니까, 엔터프라이즈 쓰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C 버전을 컴으로 컴파일해서 좀 해보면 뭐 충분히 빠른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업무별로 좀 달라요. 근데 업무별로 여기도 보면 이게 오히려 노란색이 높은 게더 있잖아요. 노란색이 높은 게더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점차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점점 더, 요런 거 보면, 네오4j 어널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CE만 써도 성능이 한두 배로 확 늘어나네요. 요런 게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장점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50배라고 하는데, 실제 50배일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50배일지는 모르겠는데, 네이티브 이미지로 빌드가 되기 때문에 빌드해서 구동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구동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서비스를 하다 보면 장애가 확 나요. 장애가 나면 그 장애를 대응하려고 뭔가 패치를 하잖아요. 패치를 해서 배포를 했는데 한 30초 걸리면 와, 그게 몇 시간 같아요. 장애 막 나고 있는데 패치하는데 30초도 굉장히 짧고 보통은 몇분 걸리잖아요. 뭐그 과정에서 막뭐 잘못해서 또 배포해야 되고 또 배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막 생기는데 GraalVM을 쓰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그냥 배포 딱 하면 바로 펑 뜨는 거죠. 저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도 적겠어요. 메모리. 왜냐면 이게 네이티브 이미지로 빌드가 되기 때문에 OS에 메모리를 바로 접근해서 써요. 근데 도커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거나 아니거나 여러 개를 이제 서비스를 도커로 인스턴스로 쫙 올리면 도커 이미지 하나당 VM이 한 개씩 다 올라가요. 한 개씩 다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VM을 올리는데 자원이 들어요. 메모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메모리도 많이 들고, CPU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네이티브로 빌드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뜨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 이런 게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뭐 AWS의 뭐 람다 같은 거, 이런 거를 직접 구현해서 막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드 해놓고 어떤 비동기 메시지 하나 받아가지고 미리 떠 있는 잡에 이렇게 메시지 던져서 실행을 안 시키고 실시간으로 메시지 하나를 보내면서 실시간으로 네이티브 이미지 확 실행하고 걔가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요런 류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요런 류. 뭔가 좀 원래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일반 실무 개발자들하고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요 그랄블레이 VM으로 좀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가까워진 느낌이고 한번
이제 제공을 코드로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는데, 이거 뭐냐면, 그냥 배열하게 만들어서 CPU 막 돌리는 그런 잡이에요. 100, 100, 100이니까, 100, 100, 100이면 100 곱하기 100만인가? 네. 어쨌든 포문이 그만큼 돌아요. 돌아서, 요거 뭐냐면, 요렇게 중간중간에, 그랄VM으로 요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돌 때마다 여기 찍고 있는데, 여기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는데, 그랄VM으로 했을 때, 요렇게 10번 돌면서 각각 요렇게 걸리는데, 이 그랄VM을 옵션을 제거하고 일반 OpenJDK로 돌리면, 시간이 요렇게 나와요. 대략 봐도 한 3분의 1 정도 개선이 되잖아요. 이게 CE 버전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랄VM CE로 돌린 거고, 어쨌든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엄청 빨라진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성능 좋은 건 맞아요. 이거를 이제 실무에 어떻게 쓸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릅니다. 그래서 그랄VM은 이렇게 간단하게 실습까지 해가지고 아마 영상이 따로 제공될 거예요. 될 거고, 넘어가죠. 넘어갈 거예요. 이거를 뭐 깊게 저희가 다룰 것도 아니고, 당장에 이거 실무에 아마 안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몇 개의 파일 가지고 샘플 한번 돌려봤고요. 메시지 큐인데, 메시지 큐는 다 아시죠? 요런 구조가 큐예요. 그래서 메시지 큐, 여기 서버라고 생각하면, 큐에 뭐뭐 메시지가 하나 들어가면, 메시지를 받는 곳에 이 메시지 큐 서버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통은 바로 연결하잖아요. 저희가 보통 웹 시스템도 그렇고 바로 연결해요. 바로 이기종 시스템이 아닌 바에는 바로 연결하거든요. 뭐 REST API를 열 수도 있고 TCP를 열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연결해요.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고 응답도 훨씬 바로바로 나오고 좋은데 왜 이렇게 쓰느냐?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기종 간의 어떤 업무를 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행하는 쪽 시스템은 메시지 발행하면 자기 업무가 끝나요. 그 뒤를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리고 받는 쪽은 메시지가 된거 기준으로 자기가 그냥 뭔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 큐예요. 근데 그러려면 메시지 발행한 메시지가 전달 받아야 되는 시스템에 신뢰성 있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 이 구간을 개발자가 컨트롤 할수 없어요. 시스템도 컨트롤 할수 없고. 그래서 저 구간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신뢰성 있게 유지시켜주는 게 MQ 서버들이에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 시스템에서 어떤 큐로 메시지를 막 발행하면 처리하는 곳에서 받는 거예요. 이기종 간에 결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가능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발행하는 곳들이 있고 어떤 큐 서버가 있고 그리고 받는 곳이 있어요. 받는 곳은 지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 라운드 로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같은 메시지를 다 받을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같은 메시지를 다 받는 걸 토픽이라고 해요. 저희가 큐하고 토픽이 있잖아요. 큐하고 토픽이 있는데 토픽은 예를 들면 채팅방이에요. 채팅방. 그래서 예를 들면 카톡방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건 토픽이에요. 저는 말을 하고 있고 이 똑같은 메시지를 동시에 받으시잖아요. 토픽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여러 명이 동시에 받으면 토픽. Q는 메시지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받아요. 하나의 발. 한번 메시지 흘러가면 그 메시지가 없어져요. 여러 명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같은
메시지를 EQ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해서는 요건 토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Q랑 토픽은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랩이뎀 Q. 메시지 Q 서버 많이 쓰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많이 써요. 엄청 좋습니다. 예. Q로 쓸수 있고 Q로 이렇게 라운드 로빈으로 이렇게 Q로 쓸 수도 있고 특정 다이렉트로 특정 리시버에 보낼 수도 있고 혹은 토픽으로 쓸수 있어요. 모드를 다 지원합니다. 다 지원하고 관리자 페이지도 아주 잘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시죠. 자세한 건 실습 시간에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카프카 엄청 유명합니다. 엄청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대량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솔루션이에요. 링크드인에서 만들었죠. 링크드인에서 자기들이 쓰려고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근데 Q로 쓸 수도 있고 토픽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카프카를 Q로 쓸 수가 없었어요. 구조상 쓸 수가 없었는데 특정 업데이트 버전 이후로 Exactly Once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Q로도 쓸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 발행에 대한 트랜지션을 추가를 해서 여러 번 처리를 안 하게 실제로 메시지는 여러 번이 갈수 있는데 처리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Exactly Once라는 걸 구현해냈죠. 그래서 현존하는 Q나 어떤 토픽 업무 중에는 가장 대용량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카프카가 아닐까. 이거는 동작이 좀 다른 Q랑은 달라요. 뭐 실시간으로 막 받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배치 형태로 뭉뚱그려서 이만큼씩 이만큼씩 받는 거라 채팅 메신저 이런 거 구현하는 데는 좀안 맞아요. 용도가 좀 따로 있어요. 레디스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간단하고 명령도 간단해요. 뭐 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LPC 넣고 뭐 BRPUB으로 받으면 그냥 Q예요. 펍섭도 돼요. 토픽이죠. 레디스 자체에 펍섭도 되는데 레디스 자체 펍섭을 이용하면 레디스의 부담을 너무 많이 줄것 같아서 저는 이용하진 않거든요. 이용하진 않는데 이것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런 명령으로 간단하게 펍섭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계 고인물 아파치 액티브 엔큐입니다. 이거 진짜 오래됐죠? 오래됐고 너무 오래된 나머지 5까지를 클래식이라 하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으로 멋진 이름이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없이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이 다 돼요. 그런데 좀 느낌상 레비뎀큐한테 좀 밀리는 느낌이 좀 있죠. 그 느낌상 느낌은 왜 그러냐면 레비뎀큐가 사이트가 더 예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사이트가 더 예쁘고 좀 관리 프로그램이 좀잘돼 있고 매뉴얼이 쉽게 돼 있어요.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파치 액티브 MQ는 제가 봤을 때 문서 접근하는 게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좀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실습에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끝났네요. 예, 끝났습니다. 네. 질문 요 메일로 하셔도 되고, 저희 이제 발표 자료는 요렇게 GitHub에 가시면 있어요. 다 올라와 있고. 네. 요렇게 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네, 지루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습 영상을 보시다가 뭐 질문이 있으셔도 이쪽 뭐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뭐 그래도 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전화번호는 여기다가는 안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